한창그룹이 앤더슨하고 투자 협상 중인 거 아십니까? 난 처음 듣는데 어디서 들었어요? 럭키 카지노 쪽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. 그쪽에서 나온 정보니까 확실할 겁니다. 지금 나온 얘기로는 투자 규모가 10조랍니다. 10조요? 네. 내국인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허가만 받으면 투자는 거의 확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배 팀장님,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? 예. 배성태 씨. 예. 내 식구 등에 갈 꽂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. 배 팀장님이 당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겁먹을 거 없어요. 명색이 대전 카지노 이사님인데 양아치나 쓰는 말을 함부로 뱉으면 어쩝니까? 체면 좀 지키세요, 허 이사님. 빈정거리지 마, 이 자식아.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야. 맡기시면 입 닥치고 내 말 듣기나 해. 너 스스로 윤태준 회장이 저지른 죄 인정하고 윤 회장과의 관계 부정하지 못한다면 네 놈도 윤 회장하고 똑같이 죄값 치르게 될 거야. 네가 윤태준 회장 뒤에 숨어있는 이상 나하고 네 놈과 인연 따윈 없는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주니까 잘 됐네. 나도 허 이사님하고 인연 따위 아주 거추장스러우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거론하지 마세요. 나야 허 이사님이 스스로 물러나주면 고맙겠지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테고, 곧 임시주총 소집해서 허 이사님 회의만을 의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.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기엔 피차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? 그래, 그러려고 안창봉을은 죽음으로 내몬 거겠지. 네 놈이 할 수작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. 네 놈하고 윤 회장이 죗값 치르기 전에 내가 대전 카지노에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. 어떻게 됐냐? 내 짐작대로야. 임시주총 소집해서 내 회의만 해결하겠대. 아이, 거봐. 그러려고 안창봉으로 사고 낸 거라고. 아이씨, 이제 어떡하냐. 대전 카지노 주주 명단 확보해서 나한테 보고해줘. 예. 저 근데 주총 소집해서 회의만 의결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겁니다. 주총 소집을 막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